안녕하십니까. 어제TV 인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또 이 총, 지금 보고 있는 이 총에 대해서 정말 질문들이 많으셔서 짧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가려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총은 지금 글록이에요. 글록이고 하부는 WE 글록 베이스로 세팅이 되어 있고 상부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대시 슬라이드라고 해서 슬라이드가 앞부분과 뒷부분이 분리되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 색깔, 까만 색깔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저희 이 지인분과 요 지금 이 총 주인이죠. 저는 이 총을 제가 갖고 있다가 팔았거든요. 똑같은 세팅으로 해서. 근데 슬라이드를 빨간색 하나 사고 까만색 하나 사가지고 서로 반씩 나눠놨습니다. 나눠서 제 거는 앞쪽이 까만색이고 뒤에가 빨간색이고 이 총 주인분은 뒤에가 까만색, 앞에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매겔, 그리고 이거는 슬라이드가 당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 리어 사이트 쪽에 이렇게 손잡이 이런 것도 팔거든요. 요거 장착을 했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요 시모어 마운트, 시모어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일자 이런 식으로 보통은 마운트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죠. 요거는 바로 여기 있는 시모어 마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글록 하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운트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하부 슬라이드 분리를 할 때 쓰는 이 부분에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구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도 구하기 힘들고 또 이 시모 마운트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세팅하려면은 뭐 중고로 구매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중고로 완전 헐값에 슬라이드 세트로 헐값에 판 적이 있습니다. 한 15만 원에 팔았나. 아무튼 뭐 사신 분은 뭐 땡잡으셨겠죠. 아무튼 저는 중고로 팔았고, 요 총이 뭐 안쪽에도 보면은 챔버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옵션 제품으로 세팅을 했고, 진짜 슈팅 매치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팅을 한 총인데, 뭐 세팅해 놓고 지금 3년 넘게 이렇게 보관만 하고 계시거든요. 이 주인분은 궁기식 코리아 대표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아비 팩토리나 궁기식 코리아 오시면은 2층 그 쇼룸에 이게 걸려 있으니까 한번 부탁을 해서 한번 쏴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안 되겠지만, 제가 있을 때 여기서 만난다고 하면 제가 요거는 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대충 집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기 저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데 제가 저서 다시 저게 이제 쏘면은 저게 반대쪽으로 탁탁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쏴올 때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거리가 그렇게 먼 편이 아니에요. 지금 한 8m. 제 발걸음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큰 걸음으로. 제 큰 발걸음으로 9걸음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한번 요거를 한번 쏴 볼 테니까 저게 이제 고정이 안 돼가지고 넘어갔다 다시 돌아올 겁니다. 맞는 것만 한번 봐주십시오. 자식이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집탄이, 일단 슬라이더의 움직임도 약하기 때문에 집탄도 상당히 좋습니다. 생상 이상해요. 일단 저거는 대충 보셨고, 종이 타켓에 한번 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종이 타켓에 한번 쏴볼 거고, 탄은 여기 있는 거 한번 다 쏴보겠습니다. 가스가 떨어지면 상관없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 저 가운데를 제가 에임을 하고 쏴보도록 할게요. 거리는 스틸 타켓이랑 동일하니까 한 8m, 9m? 아, 9m까지 한 8m 정도 센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발 사격을 했네요. 그럼 한번 가서 볼게요. 일단 제가 쏜 거 감안하고 봐주십시오. 자,
일단 한 발, 두 발, 세 발. 대충 치타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한 8m, 9m에 제가 에임을 해서 보고 쏜 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거 하나는 뭐 제가 손이 좀 떨린 건데, 자, 이 총을 세팅을 해가지고 저보다 손 떨림이 없고 좀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20대 초반 분들, 그리고 30대, 20대, 30대 분들은 분명히 저보다 손에 악력이 세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500원짜리 집탄이 아니고 이 총을 이용을 해서 슈팅 매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장담은 드리건데 100원짜리 집탄도 가능하다는 것. 한 8m, 뭐 한 10m 정도에서도 500원짜리 집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 총 제가 팔았지만 너무 아쉬운데 이 주인분께 다시 나한테 팔 수 없냐라고 하니까 절대 안 판대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한 가지 그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프레임의 스티플링은 제가 했습니다. 스티플링은 처음에 이거 제가 한 것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제가 한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뭐 제가 해서 어때 선물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아닌 말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